오늘 로콘 뉴스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인데요. 이정재 미 문화사에 큰 영향 끼친 아시아인 100명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올해 미국 골드하우스가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백인에 선정됐다고 해요. 아시아 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골드하우스에서 매년 미국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아시아인 100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명단입니다. 골드하우스는 이정재에 대해 대한민국 배우이면서 감독 제작자인 이정재는 1993년도에 드라마를 통해 데뷔 이후에 2024년 현재까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전체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갇혀있는 배우가 아니라 전 세계를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프라임 타임 에미상 극 드라마 부분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칸 영화제에 초연된 영화 헌트의 감독 각본 제작 주연을 맡아 성공적으로 감독에 데뷔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정재는 2024년도 역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의 IP인 스타워즈 새 시리즈 에콜라이트 주인공 제다이 미스터 역을 맡아 6개월 공개를 앞두고 있다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시즌 2 역시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 우리 한국인은 대단한 배우임에 틀림없죠. 아시아 백인에 선정될 만한 하고도 나올 만한 역량이 있는 배우는 맞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정재가 이번에 100명의 아시아인에 뽑힌 이유는 아마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정재가 배우 감독 제작자로서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K문화의 주요 인물이라는 데서 이정재가 아시아 백인에 뽑힌 것도 같고 또 배우 감독 제작자 패션 모델까지 아주 옷도 잘 입어요. 섭렵한 이정재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로컬뉴스 2024년도 5월 5일 기사 이정재 미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아시아 백인에 선정됐다는 기사인데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